미안, 되게 오래 기다렸지?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. 아니야, 나도 방금 왔어. 내가 영화 3시 걸로 예매해놨으니까 그거 같이 보러 가자. 응. 너 무슨 과 썼어? 나는 문예창작과랑 국문과. 너는? 난 연영과. 연극영화과? 응, 연출 말고 배우로. 나 학교 가면 엄청 인기 있을 것 같지 않냐? 그럼 오늘은 내가 영화 샀으니까 다음엔 네가 밥 사. 응, 그래. 다음에 또 보자. 톡할게. 여보세요? 집엔 잘 들어갔어? 응, 이제 씻고 자려고. 나도. 근데 오늘 영화 정말 재밌지 않았어? 응, 나도 그런 시나리오였으면 좋겠다. 아, 너 문예창작가였지? 나중에 너 같은 시나리오에 출연해야겠다. 그럼 재밌겠다. 아메리카노 왜 먹는 거야? 야, 네가 무슨 양식업자냐? 무슨 어장을 전국구로 관리해? 이게 얼마나 힘든데. 본 영화 또 보고 했던 얘기 또 하고. 야, 그럼 하지 마. 여자를 상처 주면 좋냐? 아니, 상처라니. 난 매번 다 진심이야. 난 진짜 다 사랑해. 아, 그리고 날 만났던 여자애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너 모르지? 너 안 되겠다. 정신병원 좀 가야겠어. 상태가 심각해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. 얘 봐봐. 귀엽지 않냐? 얘가 좀 답답하긴 한데 거의 한 70% 넘어온 것 같거든? 이따 같이 저녁 먹기로 했는데 확 진도 나가버려. 야, 갑자기 왜 그래? 하지 마. 뭘? 진도. 아, 아니 그냥 얘 만나지 말라고. 아, 뭐 얘 아는 애야? 뭐 아는 애야. 그러니까 얘 건들지 말라고. 왜? 왜라니? 아, 네가 얘 남친도 아니잖아. 뭐. 너 혹시 걔 좋아하지? 미쳤냐? 그럼 내가 왜 그만둬? 너 진짜 좀 맞잖아. 아니, 너 원래 남한테 관심 없잖아. 이거 좀 이상한데. 아, 됐고. 그냥 만나지 마. 쟤는 약속 시간 지났으면 좀 가지. 단원이 꺼져 있어. 삐 그리고 프리즘. 아, 도빈 이 새끼 왜 연락이 안 돼? 아, 진짜. 쟤는 답답하지 않은 게 없네. 어, 우주야. 가자. 나 약속 있어. 야, 안 와. 가자. 나 여기서 약속 있다니까? 야, 너 바보야? 4시간이나 기다렸으면 바람 맞은 거 알아야지. 도빈이 안 온다고. 도빈이 어떻게 알아? 아, 진짜. 아, 걔 그냥 바람둥이야. 너 그냥 어장관리 당한 거라고. 야, 너 걔 좋아했어?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관심 주고 상냥하게 대해준 건 처음이라서 나도 잘해보려고. 너 진짜 어떻게 답답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냐? 어? 야, 넌 네 마음도 몰라? 너가 뭔데? 맨날 답답하다면서 짜증내고 화만 내잖아. 내 마음도 너한테 혼나야 돼? 너도 똑같아. 앞으로 나는 척하지 마. 아니, 나. 나.
너 좋아해.